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엊그저께쯤인가요? 일본 NHK 위성 TV에서 장장 8시간 동안 한류 특집을 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 내 한류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렇듯 올 한 해 일본에 분 우리 대중문화의 바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올해 초 4차로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면서 우려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신도 놀랄 만큼 반가운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수첩에서는 올해 일본을 강타한 한류 열풍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현숙 PD, 일본에서는 올 한 해 한류가 그야말로 하나의 큰 사회 현상이었죠? 네. 배용준 씨의 이름에 극존칭을 붙인 욘사마를 비롯해 지난 한 해 일본에서 한류는 많은 유행과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취재 중에 만난 한 방송인은 지금까지 일본 신문이나 잡지, 방송에서 한국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국내에서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한류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2004년 한류는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욘사마와 한류를 상징하는 한국의 한자가 각각 올해의 단어와 올해의 한자로 선정됐습니다. 금년 초 4차 한일 대중문화 개방을 실시한 시점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가 오늘부터 사실상 전면 개방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방송과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계 어떤... 굳게 닫혀있던 한국의 대중문화 시장이 빗장을 열고 전면 교류에 돌입하자 일본 또한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뜨거운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는 이제 한류에 대한 반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일본으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위험도 항상 내재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5년에도 일본 속 한류 열풍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실제 후에노 소나타가 방송した 時と 同じ ぐらいの インパクトのある 작품을 出せるか どうか っていうのは 문제でしょう. それは 質的に. あれが やっぱり 最初の 第一印象. 지난달 서울의 한 극장에서 있었던 배용준 씨의 핸드프린팅 행사 현장입니다. 무려 수백 명의 일본인 팬들이 행사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쇼크가 아마리노 우레시사니 우레시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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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우레시기때 겨울 연가로 일본 최고의 한류 스타로 떠오른 배용준 씨. 다음 날 배용준 데뷔 10주년 기념 사진전 현장입니다. 행사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밀려든 일본인 팬들과 취재진들로 호텔은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예 전날부터 이 호텔에 투숙한 일본인 팬들도 무려 300명에 달했습니다. 이야, 정말 뭐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배용준 씨가 나타나자 열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배용준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국のそのコンテンツが今日本の人たちにすごくピュアな部分で突き刺さってるっていうのは 일본의 콘텐츠 業界가 置き忘れた どっかに忘れちゃったところを 한국の人たちが持ってたって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 그래도 이분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심지어 요즘은 이런 행사가 있는 날을 전후로 해선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 乗って来られるだけの価値があった. ありました。もちろんありましたよ。
ありました。ありました。아이고아예신발을벗어서들고뛰네요네배용준씨가전시장으로옮겨가자수많은팬들이저렇게쫓아가는진풍경이연출됐습니다네여러분정말관심많이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그리고지금국내에서한류라고말을하는데요정말한류라고따로지칭해서이렇게부르는게어색할만큼어떤일방적인흐름이아니라서로어떤공감된문화적교류가됐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어요근데이런걸일본언론이일부러부추기는게아닌가하는시각도있잖아요예하지만그렇게보기엔일본의한류열풍이너무뜨겁다는기자의대답이었습니다決してねこれがねやりすぎとかってことじゃなくて現実にそのそういうものを見たい人って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よ逆にですねそのさっき言ったそのあれですよ一般のファンの方の方が先行してマスコミがこう追いかけてるっていうのが本当は現状だと思いますよ최근일본에선이렇게한순간이남아자신이좋아하는한류스타를보기위해한국행비행기에오르고기꺼이지갑을여는중년여성들을가리켜한류마담이라는신조어까지생겼다고합니다한30대에서50대정도되시는그아주머니들한류마담이라고그러는데코리아플라자에와가지고자기가좋아하는스타의상품이라든지관련굿즈를사가지시고또근처에있는한국음식을먹고돌아가실때는이제슈퍼에들러서김치라든지라면을가지고가족하고같이즐기는그런그러니까자기도생각하고가족을생각할줄아시는분들한류마담이라그래요욘사마때문에벌써열번째한국을찾은이노우에씨오늘은한영화제를관람하기위해팀으로함께입국했습니다이렇게몇명이서같이움직이는것같아요네40명인데요저마다준비한선물들을보여주며들뜬모습이었습니다소바니있다라와서를어조금씩待ってるんで止めなさいここで言い場所取れると思いますやっぱり赤い子ね会いたいですけどね会えたら本当もう興奮しちゃって眠れないと思います네영화제자리는다확보하고왔는지궁금하네요그렇지않아도그문제가궁금해서한번물어봤습니다入場券はありますか?いや、まだね、大変な状態でなんか回ってきてないんですよ。入れるか入れないかもまだ。あ、まだ状況がわからない。わからなくて。入れなかったらどうします?どうしましょう。ここで見るしかないですよね。あ、残念ですね。だから、そしたら力貸してください入れ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もう、でも、ね、これに入れるというのでこのツアーに高いお金払ってきたので入れなきゃこんな残念なことありません출발이틀전갑자기표를못구했다는연락이왔다는데요어떻게이런문제가생겼는지여행사측에물어봤습니다지금정원적인데그중에서지금입장권이있는분이지금다있으시없어요몇명정도되어있으신분이요근데4명정도뿐이안돼요4명밖에안돼요여행사협회회장이이건소문이에요아도를해가지고500장이다뭐어제일본에400장뭐중국에100장해가지고했는데우리사람이알아가지고지금난리가났다고지금막그렇게소문이났더라고그래가지고그런비리가막이끌어다니까여행사는몸살이게돼요그게밖에서몇시간을기다린끝에드디어영화제가시작됐습니다추위도잊은채기다리던스타가도착할때마다그들은10대소녀들처럼환호합니다気分はどうですか?気分は?最高!私名前知ってるのはイ・ビョンホンさんとあとリュウ・シオンさんそれからチャン・ドンゴンさんとか
やっぱり雰囲気とか、それからやっぱさっきも言いましたように優しさとか、それから国を思う心、人を思う心ですね。そういうのがすごく胸を打たれますね、あの作品の中で。この式に来ないんで、なんで、どうしましょう。そんな困る。お嫁さんだけに。そうです。どうしましょう。え、来な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か。あ、そういう話聞いてるんですけども。どうしよう。영화제가시작되었습니다입장권이없어서못들어간사람들인가봐요예건물안까진들어갔는데도행사장에못들어가는일본인들이또있었습니다스타를보다가늦은것이었는데요말도안통하니까답답하기도하겠네요그냥허탈하게웃기만했습니다もう私こんなこと二度と来ないわもう韓国になんかどうしてどうしていないんですかもうそっち行きこっち行けてこれはダメだろうなんだろうって言うんですもんもうとこれは取り上げたりするわ全くどうなってんのかしら이화가단단히나셨는데이런건좀문제가있네요네최근각종공연이나이벤트를찾는한류관광객이늘면서이런피해사례들이속속드러나문제입니다다음날이노우에씨가한국에서어떻게시간을보내는지따라가봤습니다백화점인가요네이노우에씨같은한류관광객들을대상으로한류스타매장이생기면서자주구경을간다고합니다そうですねあまり決まったところのお店しか行かないので街中を歩いたりとかはあまりしてないのでよくわからないですどうしてそれはなさらないんですかやはりちょっと興味のあるものがなかったりとかする。サインが入ってます。한류열풍으로관광객들은늘었지만한개인이쓰는돈은오히려작년보다줄었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한국스타들에게초상권을얻어면세점에서관광객대상으로물건을판다고하는데요유유소나다케노부아아일본의카렌더입니다일본용이나ってる노아すごいですね일본용なんですって네すごい일본인관광객들의반응을들어봤습니다비싸더라도일본에없는뭔가가있을경우에는기꺼이지갑을연다고합니다まあ一日疲れて帰ってきてこうそういうものを見て私は一番最初その冬ソナ見たのは一日に一回は見ないとなんか次の日にならないみたいなねなんかこう疲れて帰ってきて一回それ見てそれで疲れがこう取れてそれでなんかまた次の日頑張ろうみたいになってたんでまあ今ちょっと毎日は見ないですけどねだからそういうものが日本のドラマには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ね길을다니다사먹는포장마차음식이나노점에서일본엔없는정감을느낀다고합니다낮에는직장에다니고밤에는한류관광객들을상대로노점을한다는이상인은요즘같은불경기의한류열풍이그나마서민들에겐큰힘이된다고합니다예특수죠잠깐이죠이잠깐이될지뭐길게될지는모르겠지만일단은이것때문에뭐저희도장사하는사람으로서는괜찮은편이죠덕분에저희는이제먹고살고있으니까요감사하게생각해요저는연예인여러분들한테일본의도쿄입니다아까한국을방문했던이노우씨의집을찾아가봤습니다집에들어서자마자현관으로부터시작해온통배용준씨사진으로가득차있었습니다いやこれはもう自分で写したのが多いんですけどもこの場でもらいましたので이사진은배용준씨한테직접받아자기가제일좋아하는사진이라고하는데요한복을입고한국에서받았다고합니다
泣きませんでした。泣きそれはしませんでしたけど、あとちょっとやっぱり余韻があの嬉しくて、お友達と2人でもらったので、あのその後ちょっとワインとか飲んで祝杯をあげました。이 사진집은 이노우에 씨가 직접 만든 사진집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집은 이 초상권 때문에 문제가 된 그 사진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건 일본 본야산데 예약을 しないで 買いましたけど. 本当ですか? その日ですか? 発売? そうですね。 その日で 大きい本屋さんですけど 買いました。겨울연가이후한국드라마매니어가됐다는이노우에씨남편은아내가자주집을비워불만이지만덕분에자신도한국영화에푹빠졌다고합니다아그런거없어요마사르또유네한국그마가다니하마떼르노아저래와마주이잖아이다이헨데스요本当に이つも旅行に行ってていないしいつもでもないですいいこと言うねでも僕も韓国映画好きになりましたよ本当に、今のところなんとか大丈夫ですよねお金がなくなっちゃいますよ이노웨씨는 한류가 일본 중년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또 한류에 열광하는 여성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今日本がね、あの、日本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あの、おばさんが行ってそれで冬ソナのツアーの、あの、すごくなんかこう脚光を浴びちゃっててですね、あの、それがこうちょっと、社会現象になってるんでしょうけども、まあ、いろんなその捉え方があるんだけれども、そこだけをこうもう取り上げ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不満ですね。그런데이노우에씨는최근한국까지갔다가공연이나팬미팅이취소돼허탕을치고돌아온경험을몇번이나했다면서따끔한한마디를남겼습니다まあ俳優もそれなりのあの責任を持ってあの出演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うし、それだけのやっぱり人数が日本からあの行ってるわけですからね。それはあのやっぱり夢を売る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も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裏切らないでほしいと思いますね。연수 PD, 과거에는일본에서여론조사를하면은한국을특히별로안좋아한다이렇게대답한사람들이이제중년여성들이었다고그러는데그걸생각하면참놀라운변화다이렇게얘기하지않을수가없는데또최근에내각부에서여론조사를했더니한국에대한호감도가뭐역대최고로나타났다고요?네, 1978년그조사를시작한이래최고의수치를보였다고합니다네이문화의힘이라는게얼마나대단한지를알수있는있을것같은데이경제적인효과도컸었죠네지금의한류열풍을만든드라마콘텐츠들을일명킬러콘텐츠라고부르는데요드라마뿐만아니라음반 OST, 소설 DVD 등에서벌어들인올한해수익은정말엄청납니다그일본한경제연구소에서발표한그경제파급효과를살펴보면요한국1조860억원일본1조2410억원합계2조3269억원에달한다고합니다그러니까지금이게저겨울연가한편의파급효과라는얘기죠예그렇습니다、네、그한류의그영향력을실감할수있는부분인데요그뭐니뭐니해도한류영향이가장컸던부분은관광업계라고말합니다그우리나라의남이섬춘천용평을함께따라가봤습니다드라마겨울연가의경제효과는얼마나될까OST 음반유통을맡은이회사는일본에서드라마삽입곡음반이100만장넘게팔리면서엄청난수익을올렸습니다창사일의최대입니다실질적으로7월달에한$7,000,000의어떤수익을갖다가올렸고지금뭐그연말까지는$10,000,000를지금바라보고있는게그사실입니다이드라마를제작했던외주프로덕션은겨울연가덕분에 PPL 없이도좋은드라마를만드는데걱정이없을정도로수익을올렸다고합니다한100배요 100배요 예그렇게이득을만들었다예만들었다고예대만이나이동남아시아하고비교해서일본에서의수익은또나오겠네요네일본의수익이거의동남아시아전체금액의10배가넘습니다일본에서한국드라마가시청률보증수표역할을톡톡이해내면서 NHK에 이어 일본 민방들도 앞다투어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온TV는 지난 9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その半ドラマチック韓流をやって、前にやった情報生番組より視聴率がやっぱり倍ぐらいいいんですよ。そういう意味ではうちもすごく韓国ドラマが貢献してくれたと思ってますし、韓国ドラマを放送する前までやってた番組と比べて 2倍から 2.5 倍の視聴率を取るようになってます。だから当然収入も上がりますよね。テレビ局で CM の引き合いって言いますか、じゃあその枠に CM を入れさせてくれっていうのがもう満杯になっちゃって、すごい、なんて言うんですか。한류열풍의가장큰수혜자는겨울연가의주요촬영지들입니다일본인들이한국에서가장가고싶어하는곳1위는이곳남이섬인데요봄여름가을겨울이없어요계속오시는거꾸준하게오세요평일은주로일본하고중국관광객이라그러던데요몇분이나되나요보통1500명이요하루에일본인관광객들이즐겨찾는곳은역시드라마가촬영된바로그장소들입니다胸がいっぱい。うれしいです。素敵なとこ。ヨン様不安で、ヨン様に会いたくて見えました。남이섬측은초상권문제가걸려있는배우들대신드라마에나왔던눈사람캐릭터를관광상품으로개발했다고합니다。頬に落ちてくる雪が。눈사람이야말로한국적으로정말아주맞는정서예요。근데공교롭게도이번에저희가하면서나중에이런핸드폰고리같은지이런눈사람작은눈사람이걸일본돈으로2,000엔한국돈으로20,000원정도받죠가와이가와이라는말씀아시죠일본말귀엽다라는뜻이거든요아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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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바빠그러시는데왜이렇게서두르는겁니까대부분의관광코스가서울을출발해하루동안남이섬춘천용평을돌도록돼있기때문입니다남이섬에는얼마나머물러요한시간정도인데요그러니까바쁠만도하네요예그렇습니다드라마를촬영했던춘천시내준상이네집입니다6월에개방한후벌써70,000여명이나다녀갔다고하는데요이곳에서우연히한류열풍의현장을보고싶어왔다는일본유학생을만났습니다보통의그한국노래도들을수도있고정말시대는바뀌었다라고정말생각하고있습니다요즘에예일본에서많이들을수도있고그래서제가여기유학할때는일본문화를개방하는지모르는지라고한그런문제있었잖아요그런데요즘은한국문화가여기일본에많이왔고와서그래서정말시대는바뀌었다라고하는생각이많이있습니다예준상이네집골목을나오면기념품을파는가게가하나있습니다대부분이2,000원에서 5,000원그나마제일비싼물건이20,000원입니다매일하시는분들이아니잖아요노태션이에요주민들이아주민들이하시는거그럼요저희는저희가이게이제이준상이네집이이렇게계속오니까34도, 5도될때이도로변에한50대가차가시동을켜놓고있었어요올여름에아시잖아요올여름최고동그런데주민들이작년부터참다참다그래도외국인오시는데라참았어요참다가이제는안되겠다주차관리도직접주민이하고화장실청소휴식장소까지주민들이다관리하고있다고합니다장사만이주목적이아니라는데요주차여기하는분없으면요여기하루에교통사고몇건이납니다일본관광객많이다칩니다아그런경우있었어요어제차로도이거받아갖고이렇게됐잖아요어디요어디요아여기박아가지고이렇게된거예요그래서두번째강원도청이나이런데서교통통제이런거좀안도와주시아무슨말씀이세요도청이나시청에서절대저한테화는안씁니다자체내에서지금하고있어요저희가이거하면서교통차량손님다지금다같이돕고있어요이가게를운영하면서마음고생이심했다고하는데요전부터관광객을상대로장사를해왔던주민들과갈등이생겼기때문입니다
시나 동에서는 누군가한테 협약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통장이기 때문에 맡은 죄인데 참 많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왜 어디 가든지 왜 조금 이런 거 벌어먹고 산다면 압력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괴롭습니다, 진짜.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여기 주부들이나 전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디가 노동일이나 일당일을 해본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춘천 명동의 닭갈비 골목입니다. 대부분의 관광 코스가 여기서 점심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류 관광이 효자 노릇을 하는 셈입니다. 상인들은 관광객들은 쏟아져 들어오지만 수입은 그만큼 크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나마 이제 현상이죠. 여행사에서 가이드들의 정상적인 저기 그 월급을 주지 않아요. 네, 아, 그런데 관행인데도 생각보다 너무 즐거. 너무 즐거우니까 코스코스마다 가가지고 너희들이 챙길 부분 있으면 챙겨라 아예 공식적으로. 한류 관광에 큰 혜택을 보는 곳 중에 또 하나는 용평 스키장입니다. 지난달 1,500여 명의 한류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겨울 연가의 스타 최지우를 만날 수 있는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행사의 주최층은 다름 아닌 강원도청.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아직 별... 경제적으로도 아주 큽니다. 지금 수치로 지금 계산은 해보진 않았지만 예컨대 춘천이나 여기에 경기가 지금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겨울 연가 경기만은 아주 좋습니다. 불경기에 강원도 부러워할 곳 많겠네요. 네, 실제로 이른 아침부터 곤도라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관광객들의 경우는 작년보다 3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도 한국은 사실상 내수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텔의 한 80%가 주중에도 차는 것은 거의가 다 외국입니다. 네, 겨울인데 지금 여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날 한류 관광객들을 염두에 둔 숙박시설을 늘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류붐을 더 큰 이익으로 연결시키려면 지자체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워낙 더 어떤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도 그런 부분들 하려면 예산을 크게 채워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냥 활발하면 이쪽으로 좀 어떻게 그렇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할인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부산 가는 데 제가 그때 찾아가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봐가지고 그 모처럼의 아주 그 좋은 기회를 아직도 제대로 잘 살리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일본 현지에 가서 한류 열풍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또 취재를 하고 돌아왔죠? 네. 일본 현지에서 느낀 한류는 그야말로 열풍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채 그 열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인상인데요. 그 일본 현지의 뜨거운 반응과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취재해봤습니다. 벚꽃 관광지로 유명한 일본 기후현의 가가미가 하라시. 인구 14만 명의 작은 도시인 이곳이 요즘 북적이고 있습니다. 춘천과 자매 도시를 맺은 지 1주년을 기념해 두 달 동안 겨울연가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은 겨울연가 길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낮에는 일 잘 못합니다. 원래 해야 되는 업무도 있는데 겨울연가 때문에 그 뭐 가가미 하라시에는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행사장이 어디 있는지, 예, 그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휴일이 있는지 그런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 전화 대응하는 만으로도 그 하루가 끝납니다. 아이고, 일본 공무원은 한국말도 참 잘하네요. 그러니까 왼쪽이 가가미가라고 오른쪽이 남이섬이죠? 네. 이 벤치는 남이섬에서 기증받은 것인데요. 남이섬의 벤치와 똑같습니다. 겨울연가 가로수길 옆에는 드라마 사진과 춘천거리를 재현한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춘천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를 가보고 싶어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하루 만 명 이상 이곳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씩 보면서 요미가えてきて 드라마가 役からそうなったのかしらね。それもだし、やっぱりこうファンを大事にする本当に誠実、本当にファンを大事に大事にっていうね、そういうところがすごく。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지금 일본인들이죠, 한복 입고 있는 사람. 네네, 우리 돈으로 2천 원 정도를 내면 10분 동안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입니다. 가가미 가하라에서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東京、東京圏、大阪圏からもね、いらっしゃった。もちろん県民の人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ね。反応はね、ものすごく素晴らしい。うん、あの一二の航空博物館作った時にね、非常に人気ありました。 전시장 한쪽에 한국 관련 상품을 파는 곳도 있었는데요. 소주, 유자차, 떡국 잘 팔리던가요? 예,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하루에 판매량이 얼마나 되나요? 요 전체 여기 전체 예, 예. 되게 하루에 100만 엔. 100만 엔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팔리네요. 여기서만요? 여기 여기서만 이 장소에서만 현지에서 100만 엔입니다. 최소한. 도쿄에 있는 한 스튜디오입니다. 일본에서 이달 초 개국한 한국 전문 채널에서 활동할 신인들을 뽑는 오디션의 최종 선발 현장이었는데요. 자기소개를 한국말로 하네요? 네, 한국 전문 채널인 만큼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제1동포들이 특히 많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응모자가 3천 명입니다. 일본 사람 포함해서 3천 명 속에서 우리가 오사카 도쿄에서 예, 두 번째 오디션이 가지고 그때 한 우리가 예, 줄여서 한 것이 600 명. 일본인이 못해 나이 모노 소노 한국의 가타가 못해를 도모んですね. それを日本人の見る側として見たらそれが新鮮に映っ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ね. 한류 열풍이 불면서 최근 들어 제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름도 바꾸고 그런 걸 뭐 감추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전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이 DBJ 코리아 그런 걸 잘 이해해주고 그런 걸 자기가 제일 교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한국하고 일본 관계 교류가 그렇게 친선 교류가 되는 이 텔레비니까 제가 도전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오디션 결과 김향순을 비롯한 최종 합격자 12명 가운데 5명이 제1동포였습니다. 아직도 바뀌지는 않았지만 역시 지금 납치 사건이라 그런 거 납치 사건 그런 네. 걸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네. 역시 텔레비에서 그렇게 많은 걸 방송되니까 그 제 동생들이 많이 상처 받고 있어요. そのブームってやっぱりブームだからいつか去る時が来る。その去った時にすごく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のかな日本の中での韓国っていうのがだから今ブームになってあじゃあ私在日の韓国人なんですテリエですっていうふうに胸張って言って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류로 인해 위상이 높아진 제1동포들. 과연 그 붐이 꺼졌을 땐 어떻게 될 것인가? 소랍 속에 일기장이 되고 싶어. 때때로 차별이 있거든요. 뭔가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아니 저는 임친장이에요 라면 아 이렇게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표정하고요. 그럴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게 좀 싫었어요 저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아 임진양이요, 나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고요. 이 한류가 일본에 있는 우리 제1동포들의 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일본 한류 열풍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리에 나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본의 若者は 대형주사 아마리 스키지 않아인데스가네. 若者は 스키지 않아인.
と思います。別にあの日本でいう、昔の男前、あ、20年前のタイプ。じゃあなんでおばさんたちはそんなに騒ぐと思います、騒いでるのと思います。多分日本人はすぐにあの人と同じのが好きやから安心感があるんだな。目が細い。目が細い。パッとしない。なんだろう、なんかすげえ清潔感がありすぎ。ありすぎね。こういった韓国ブームは日本でいつまで続くと思いますか？しばらくは続くんじゃないですか。しばらくどのぐらい？え？しばらく約どのぐらい？10年は続く。10年は続く。일본의한신문사입니다. 이 신문은 최근 2개월간 지면 대부분을 한류 스타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한류 기사를 실으면 판매 부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좋습니다. 이건 네. 근데 이거가 이병헌과 찬홍홍. 이병헌. 네. 여성들은 제주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사진이 신문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군요. 네. 근데 이거가 원빈なんですけども、これはあの日刊スポーツの歴史の中でも一番大きな顔写真ですね、これね。동경에서가장큰키노쿠니와서점입니다。가장눈에잘띄는곳에온통한류스타들을실은잡지들뿐입니다。한류스타를표지나특집기사로실으면판매부수가 30~50% 정도늘어날정도라고합니다。일본에서한류는곧돈인셈인데그러다보니이런저런문제들이생기기시작했습니다。지난7월일본의권위있는출판사와한국의유명사진작가사이에초상권을둘러싼소송이발생했습니다。그출판사를찾아가입장을한번들어봤습니다。つまり使用の許諾を取ると、取るのは全て著作権者が取ると。で、その結果あの例えばトラブルがもし生じた場合でも全ての責任は自分が負うと、文藝春秋には迷惑を一切かけないという契約書があるわけです。문제의사진집입니다。여기에사진이실린5명의연예인들이소송을제기하면서판매가중지됐습니다。계약서에는출판사의주장대로초상권으로문제가생길때모든책임을작가가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やっぱりそれだけのことをしてきた先生っていうふうに皆さん呼んでたわけだから、あの著作権さんのことをね。だからそれだからこそですね、この許諾を得てない写真集で俳優さんからクレームがついた時、著作権さんは、ね、多分意外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출판사의설명은작가와의계약만믿고출판을했다는것인데일본배우들이었다면과연그랬을까의문이듭니다。한국의초상권인식에대해서좀소홀히여기지않았나생각되는부분입니다。12만부というと大変な量でして、10トントラックで本当11台分なんですね。これを全て焼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は出版社にとっては非常に残念なことなんです。이문제는한국에서도크게보도가됐지요。네。이번엔소송당사자인사진작가측의입장을들어봤습니다。권상우까지는허락은됐어요。셋은허락은됐는데셋에대해서는장수가얘기가안됐어요。그래서허락은받았는데이사람들은이렇게많이쓸줄몰랐다라는거고，배용준도그렇고원빈장동건은연락이안돼서그때까지허락을못받은상태였는데，그리고중간에이렇게연결현재양측의입장엔차이가있습니다。사진작가측은작가가검수를하기전에출판사에서출판을했다는주장인데요。이런거배우를잘라놨잖아요。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불만이라고요。그러니까이런게레이아웃이거든요。일본에서는어떻게하십니까？문해춘추가대기업인데출판업계문해춘추에서책을내는경우에작가의최종검수를안받는경우가있으니까업되는겁니다。최종검수를받는다는거예요。바로중지를했었거든요。이번초상권소송을제기한것은사실연예인측인데요。앞으로문화교류가더활발해질텐데유사한사례가생기는것을막기위해소송을제기했다고합니다。한류스타들이어떤외국에의해서 어떤외국의다른사람들에의해서초상권침해가발생되는사례가발생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그러니까만약에공동으로대응하겠다여러가만약에한게기본적인원칙이었습니다。현재한일간에또다른분쟁이발생할여지가있는부분이바로저작권입니다。얼마전도쿄에있는아시아저작권협회는한국노래1700곡을무단으로사용한한업체의거액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습니다。문제의노래방중한곳을찾아가봤습니다。아리마스케코
한국 노래 있냐 그러니까 바로 책을 주네요. 저기 있네. 네, 한글 제목이 적힌 노래책과 함께 바로 노래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네, 우타 난쿄쿠 그라이 아리마스. 한국어 노타. 이츠카라. 노래방에서 준 기계에 한글 제목을 입력해 봤습니다. 뭐 한글로 돼 있네요. 근데 바로 나오는데요? 네. 이것이 노래방에서 준 한국 가요가 실린 책인데요. 한국 가요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신 곡까지 없는 곡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한국 가요들의 저작권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걸린 업체는 도쿄에만도 여러 개의 지사를 가진 꽤 이름 있는 회사였습니다. 손님으로 온 일본인에게 한국 노래를 청해봤습니다. 문제의 가라오케 업체와의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치카타 이유와 난데쇼. 이유ですか? 네. それはお歌いになる方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 사비스를 開始したわけですけれど。 それであの、ま、1700曲ぐらいですかね。 いや、 もう少し多いですよ、 うちは。 아, 어느 정도ですか? 아시아 저작권회의에서 이われているのが 1700曲です。 일본에서 우리 노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노출된 사건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현수 PD. 일본 하면은 이 저작권 문제, 초상권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철저한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동안 양국 간에 이토록 대대적인 그 대중문화 교류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문화 교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본 속 한류 열풍, 그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일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무려 1년간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 문화를 개방することが 한류 붐을 운다ように 일본의 문화도 見てみようかという 한국での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呼び起こしてくれるのではないかと 期待しています. 하지만 일본 측의 기대와 달리 영화제는 별로 성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난 1년 일본은 한국 드라마와 스타에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고이즈미 총리마저 한국 열풍을 통해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용준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일본 일부 언론에선 너무나 영향력이 커진 한류를 두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용사마 배용준 씨에 대해 일본의 일부 주간지들이 흠집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 속에서도 일본 내 일부 보수 우익 단체들의 잇단 망언 파문은 현 일본 사회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또 한국의 음악들이 일본을 다 이거 침범한다는데 실제는 그 시장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드라마 경쟁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영애 씨와 애절한 사랑을 나누게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너무도 치열한 이 드라마 경쟁 속에서 맞아 살아남은 드라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좀 생겨 있지 않았나. 또 그런 면에서 좀 품질이 또는 뭐 품질 뭐 여러 가지 품질이 여러 가지 측면이겠죠. 제작 기술에다가 이런 거 를 포함해서 구성상이라든가 스토리 구성이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지만 불과 1년 만에 한류 열풍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류 마케팅이 스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스타 하나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들의 값이 뭐 평 보통 출연자들이 뭐 10배 이상씩 막 하니까 전체에서 제작비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미니시리즈에서는 젊은 애들 연인들만 있고 가족은 일체 없다. 언제부터 가족이 사라져버렸어요. 한국 드라마의 또 다른 문제는 젊은 층에는 별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젊이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끄는 한국 영화와는 대조적인 현상이죠. 게다가 한국 드라마가 성공한 드라마를 베끼는 천편일률적인 작품들이 양산되면서 벌써 식상하다는 반응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交通事故が多かったりとか記憶喪失になったりとか、あと何ですか、その出生の秘密みたいな実は兄弟でしたとか、割とそのパターンが決まっちゃってると飽きられてしまう可能性も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일본에서 한국 가요의 인기도 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대중문화 개방 당시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음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 빌보드 차트에 해당하는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는 보아, 류를 비롯한 한국 가수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한국の方の特徴で非常に声の震わし方っていうのが日本のあの歌手にはない、あのそういう声の発声の仕方をする方が非常に多くて、特にバラード系の歌を歌うときには、あの表現力っていうのが非常に繊細なんですね。 올해도 일본 가수들의 꿈인 NHK의 연말 홍백전에는 한국 가수가 3명이나 출연합니다. 韓流ブームによって起こっていることは、韓国語を学ぼう、韓国の歴史を知ろう、韓国の文化を知ろうという、韓国について深く知りたいという動きにつながってきています。それは韓国にとっても嬉しいことでしょうが、日本にとっても현재의 한류 열풍은 일본에서 한국 영화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쉬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뒤를 이은 영화 JSA와 함께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그리고 겨울 연가는 한류에 본격적인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류 열풍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상호 문화적인 교류랄까, 상호 이해, 또 양국의 협력, 또 양국 민간의 어떤 우호 친선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어떤 장사 속으로 우리 물건 많이 팔린다, 더 많이 팔리게 하자라는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런 상호 이해의 어떤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수 PD. 일본에서 한류 열풍 취재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됐습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사실 네.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개선시켜 나가고 네. 매력 있는 문화 상품들을 그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데 그 관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한일 관계는 지난 시절의 뼈아픈 역사와 그 역사를 가벼이 여기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 때문에 언제든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 차원에서도 한일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대중문화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점, 동시에 우리 드라마와 노래에 열광하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풀린 것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꼭 돈벌이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소중함은 바로 이런 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한류가 한때의 붐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한일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